진짜? 이게 싸이도 데뷔하기 전에 쌍꺼풀 수술을 할 뻔했다고? 아니 제가 예전에 그 PC통신 시절에 거기다가 이렇게 힙합곡을 올렸었어요. 20대 초반에. 그걸 듣고 첫 번째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데뷔하자고. 근데 그때까지는 제 얼굴을 보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보니까 중저음 있고. 그래서 대략 본인들이 추정했던 얼굴이 있었나 봐요. 회사에서 비행기표를 보내주셨었거든요. 표도 보내주고. 그래서 왔는데 이제 매니저분들 입구에서 저를 맞았던 매니저분들부터 사실 적잖이 놀래셨고 사장님이 보신 전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매니저한테 야 이게 뭐야 그러신 거예요. 이게 뭐냐. 충격받으셨겠네. 이게 뭐야 아니잖아. 그러고 나가지고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회의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와서 얘는 여기 앉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막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하나의 의견이 나왔었죠. 쌍꺼풀을 해보면 어떡해. 뭐 가면을 씌우자. 제 첫날이었어, 첫날. 회사 첫 미팅날. 적잖이 놀랐어. 아니 지금 현재 싸이 씨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 외모 중에서 가장 좀 그래도 나는 여기는 좀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위는 그래, 어디? 그래도는 뭐예요? 아니 MC가 그래도 뭐예요? 게스트 불러놓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다른 곳보다는 난 이곳이 더 좀 매력적인 것 같다 하는 부위. 그 이제 흔히 잘생겼다 못생겼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잘생겼다 못생겼다보다는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게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겐 의미 있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부위를 찾는다. 한 군데를 꼽으라면 저는 눈매를 꼽고 싶어요. 의외네요. 네? 굉장히 의외예요. 그러면 어딜 예상하셨는데? 그래도 어딜 예상하셨는데? 네, 한 군데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이렇게 예리한 네네. 눈끝이 누군가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런 똑같은 눈매를 갖고 있는데 지금 가수를 준비하거나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또 아니 싸이도 됐는데 왜 뭐 나는 못해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는 못해. 싸이도는 못해. 그러니까 눈매가